저는 아이언초 배드민턴부의 김서진, 김남, 김리, 김현석, 이선, 김준, 선명, 이재율, 이종훈, 최리우, 김호연, 백현준, 염성비, 최우진입니다. 저는 서울 아이언초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 교사를 맡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더 높은 누나가 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배드민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옛날에 동호인이어가지고 같이 레슨 받으면서 드라마 보다가 멋진 장면 있어가지고 저는 형이랑 동네 배드민턴에 다니게 됐었는데 배드민턴 선생님이 배드민턴 부를 추천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 재밌어가지고 재밌어서 계속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모여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 배드민턴을 잘 치기 위한 훈련이고요. 제일 처음은 뭐 기초 체력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홈볼도 치기도 하고 또 코치님에 맞춰서 또 동작도 교정도 받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또 선후배끼리 뭐 연습 경기 식으로 시합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 클류. 헤어핀. 헤어핀. 헤어핀을 잘 찌르는 거. 드롭샷. 드롭이나 깎이 드롭 같은 거. 스매시. 스매시. 대각 스매시. 스매시. 창단한 지 한 45년 정도 되는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 부인데 제가 맡아서 지금까지 쭉 맡고 있지만 22년도에 그 38년 만에 저희가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서울 남초 대표팀으로 나가가지고 전국 대회 전국 대 소년 체전이죠. 거기서 우승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재율이랑 배드민턴이다가 이길 뻔했어요. 홍천이랑 대회에서 우승한 게 기억. 3등 했었을 때가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서울시를 7등 한 게 제일 좋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대회 가서 금메달리스트가 돼. 세계 최초로 그 남자 단식 금메달 딴 선수로 알고 있어. 잘생긴 선수로 금메달 따는 선수 북한대표 가족여행 가기 가족들이랑 노는 거예요 친구들과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중요한 행복 저에게 배드민턴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삶의 가치가 배드민턴이랑 생명같이 소중한 아이언초 배드민턴 파이팅 고고고 파이팅 아이언초 파이팅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승하길 바랍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를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세요. 저 지금 아현초 배드민턴부에 있는 김우현이라고 하는데 그 안세영 선수 지금 너무 잘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닮고 싶은 선수기도 해서 앞으로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대 선수님 저희 학교 와가지고 저랑 같이 복식 파트너 해주세요.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 꼭 우승하세요. 화이팅!